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초등학교 교사 출신 변호사 임이랑입니다. 현재 학교 관련 법률 분쟁을 주로 다루고 있는데요. 학교폭력, 교권 침해, 학교 안전사고에 따른 손해배상, 뭐 교원 징계 등을 주 업무 분야로 삼고 있습니다.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. 좋은 학교라 학교 구성원들이 행복한 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일반적으로는 학생이 행복한 학교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, 물론 학생이 행복한 학교가 좋은 학교이긴 한데요. 요새 뭐 많은 이슈를 통해서 접하셨겠지만 학교 구성원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는 교사분들께서 행복하지 못한 경우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교육 공동체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도 행복한 학교, 그리고 학생이 행복한 학교, 학부모도 행복할 수 있는 학교가 좋은 학교의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지금 현재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법률 분쟁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 책인 교사를 위한 법률 가이드라는 책을 한번 살펴봐 주시면, 이 책에 현재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법률 분쟁을 사례별로 다뤘기 때문에 좀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사실 지금 공교육의 문제와 소년법의 문제를 떼놓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. 학교 내에서 문제 행동을 하는 학생들이, 그리고 교육이라는 틀을 벗어나서 사법부와의 관계에서도 교화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 소년법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먼저 신재강 판사님이 쓰신 소년을 위한 재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. 이 책에는 소년 재판의 어떤 체계와 절차,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밖에서는 알기 힘든 시선에 대해서 판사님의 시선에서 잘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책이고요. 그리고 유명한 판사님이시죠. 천경호 판사님이 아니야 우리가 미안하다라는 책은 각각의 사례를 더 중심적으로 좀 풀어 쓴 책입니다.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 매 에피소드마다 코끝이 좀 찡해지고 눈물 참기 어려울 정도로 실제 우리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 놓여 있고 또 어떤 비행을 저지르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어서 이 가을에 한번 읽어보시면 참으로 좋은 책들입니다. 사회가 혼란스럽고 갈등이 있을 때마다 그 해결책은 사실 책에서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런데 문제는 이런 책을 읽는 분들이 구독자님들처럼 소수에 불과할 수 있어서 제가 추천해드린 책들을 좀 읽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신 후에 주변 분들에게도 좀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토론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꼭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.